불법 도박에 대한, 예, 도박 범죄에 대한 얘기를. 불법, 합법 그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7개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아, 그렇죠.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 토토. 아, 아. 예, 그 외에는 이제 다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윷놀이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방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검거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느냐 사회 상규상 네. 20만 원까지는 그냥 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일시 도박죄에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일시오락 일시오락의 정도에는 뭐 명절 때 이렇게 정말 네.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라서 네. 이런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일시오락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런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이제 불법 도박 그런 뭐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우스 도박이에요. 그렇죠. 불법 도박장. 많이 본 영화 타짜라는 영화들 앉아 있고 예. 평경장 앉아 있고 뭐 이런 예. 이런 하우스 도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업자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따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본다고 그래야겠죠 그런데도 간혹 따는 사람이 있대요 그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룰렛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이 사실은 물리학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궤적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뜯어낼 보니까 계속 노력을 On the way, I ran into some interesting ideas that led me into new areas. And one of them was to predict the outcome of roulette. Of course, there's a lot of friction and other things in a roulette wheel that make the problem, in a sense, more difficult and more uncertain. I set to work to actually build a prediction machine for roulette and eventually succeeded. 여기에 고도의 이론이 다 쓰여요. 모든 엔트로피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모든 확률 계산을 다 하면서 그 공부로 그냥 박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된 거고 그거 얼마나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블랙잭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블랙잭이 그 21 숫자보다 작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수학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해요. 연구비네요.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거죠. 시점을 바꾸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가까운 돈인 것 같은데 자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정말 앉아가지고 펼쳐놓은 카드에만 기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수학으로만 그래서 한참을 치고서 결국은 땄어요. 근데 이걸 따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속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카지노 업계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이제 보안이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블랙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아예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 바닥은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근데 그 자기는 일단 만족한 거죠. 돈을 땄으니까 만족한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요. 내가 어떻게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기고 돈을 땄는가.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19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헤지펀드라는 거 의 공식들을 만들고 이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블랙숄드 이퀘이션이라고 증권가의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자본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돈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금융 기법에 대한 회사도 이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연 10%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딸 수 없어요. 그냥 카지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Interestingly enough. Had I known more, I probably wouldn't have attempted these things because everyone knew, in quotes, that you couldn't beat any of the major gambling games. You couldn't beat them because
If you could beat them, they would have changed the rules or they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Simple proofs.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무리함을 참지 못해요. 고스톱을 쳐보자, 막골을 쳐보자.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 뭐 저는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계속 찌르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쪽 삐끔 1, 긴 쪽에 두 쪽 삐끔 2, 짧은 쪽에 하나 3. 야, 설거지 안 하려고 그거 만들... 두 쪽 다 4. 백전백수. 백전백수.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집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뭐 잠깐만. 이상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 야, 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인간, 마누라를 속여?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 예, 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호모 루덴스, 인간을 정의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놀이의 가장 극단적인 자극 형태가 도박. 놀이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구나. 역시 과유불급. 사실 요즘에 그거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박 사이트. 네, 도박 사이트라고. 요즘 진짜 이 도박도 온라인으로 옮겨가. 과거와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도박 중독이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놀이처럼 생각되니까 이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내가 범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일단 도착하나 맞추는 거. 얘는 대상이 좀 높아요. 2.8가 진짜 다.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많이 따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이 됩니다. 작년 통계로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사를 해봤더니 6만 6천 명. 조사에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더 위험한 것은 일단 결국은 그게 빚을 양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예. 돈이란 청소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00% 이렇게 아니들이. 받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지나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났어.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누구 몇 명 데리고 와. 몇 번 이기고 나면 얘들이 또 빚이 생기면 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둥이처럼. 아이들 친구들 돈을 뺏는다든지 그렇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빌려서 안 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도박 관련해가지고 절도 강도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소위 좀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사채업체를 통해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빌리거든요. 빌린 돈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갚을 나이 되니까 못 갚았거든요. 뭐 그때 뭐 하는 거죠? 공 하나 더 부신대가지고 소주병 같은 걸로 위협도 하고 그냥 저를 엎어뜨리고 그냥 계속 때렸어요. 한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 지금 도박은요 비물질 중독으로 규정했어요. 네. 그래서 비물질 중독이에요, 중독. 치료 받아야 돼요. 질병 코드로 분류를 했고요. 이거 중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약도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있고 뭐 금단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박 똑같고요. 시작하는 심리적 특성이 똑같아요. 네. 마약하고 도박이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런 현실의 어떤 불안이 높을 때 도박에 접근을 해서 지금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연히 회피하다가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지. 어? 어, 영화에서 보던 밑장 빼기? 네. 어, 그런 걸 의외로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와.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와.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어,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어,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와.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와.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와.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뺐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와, 안 보여. 와, 근데 안 보여.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이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뤄주고, 1000만 원 이뤄주고, 1억 이뤄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 했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신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다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다 박수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아,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봤어? 응?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네. 와, 신기하다. 아, 이걸 어떻게 네.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와.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딜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 저거는 야, 그럼 원래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와~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영화 속에서 한 판에 수십억을 주무르는 최고의 타짜를 연기한 배우 조승우. 그 실제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작진에게 주어진 특명 타짜를 찾아라.
어둠의 세계를 떠나 평범한 농사꾼으로 변신한 이 남자가 바로 우리가 찾는 주인공. 화투, 카드, 그리고 블랙잭까지 도박의 모든 종목을 섭렵. 21살 적부터 13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프로 도박꾼의 삶을 살아. 깨끗이 손을 씻은 지금 도박 근절 운동에 앞장서며 드라마, 영화에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돕고 있는데 영화 타짜도 그중 하나. 수많은 관객을 놀라게 한 기술의 실체는 과연? 선생님 조금만 기술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또 하루 이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더 불행해진다니까요. 아, 그래도 조금만 보여요. 한마디에 거절당한 제작진, 절대 공개 불가라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계속된 제작진의 부탁. 그 화투 기술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독을 주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장장 18시간의 기다림.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요지부동. 연이은 묵묵부답에 제작진이 포기를 생각하는 찰나.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전격 공개! 최초 공개! 타짜의 비밀! 전직 타짜의 필수 병기, 이 가방의 정체는? 아, 옆에 있는 이 카드는요, 이거는 막힌 카드인데 카메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선 카메라만. 사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카드는. 이거는 막힌 하트고요. 이 하트는 정 표준화된 하트인데 이 일반인들이 봐가지고 표준화 난다 하면은 맞아 죽지. 이 책은 도박이 아주 위험하잖아요. 도박하지 말라고 이 속임수가 어떤 거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혹시나 또 영화 장면처럼 막 몇십억이 있으니까 아 저것만 배우면 일확천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의성의 생각은 또 절대로 안 하겠죠. 세 가지 기술 가지고 한 200가지를 할 수 있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섞기하고 치기하고 빼기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아홉 장. 여덟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예.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세요? 감각으로 잊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그걸 기억해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 손에 잡힐 때 이렇게 이제 벌써 감으로 이제 아 내가 한 장 치고 싶으면 한 장 치고 두 장 치고 싶으면 두 장 치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조성은 씨, 유해진 씨, 그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가 또 감독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조성우가 그 배울 때 막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죽었거든. 앉았게 막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밑장 빼기 성공시킨 분이 그 감독님이에요. 맨 밑에 있는 이게 밑장 빼기예요. 이게. 밑장 빼기는 타짜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타짜들만 할 수 있는 속임수다. 1강이 있죠. 이 맨 위에 있죠. 자, 이 1이 필요하면 1이 나오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런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미싱이에요. 두 눈 부릅뜨고 봐도 믿기 힘든 결과, 장병윤 다시 한번 밑장 빼기를 보여주는데. 7이죠. 여기서 1이 필요하고 이렇게 1이 나오는 거죠? 2, 3, 3,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고 7 그대로 있죠 여기? 교묘한 손놀림으로 화투장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타짜만이 할 수 있는 운숙임 기술입니다. 움직이는 속도보다 이 손이 빠르기 때문에 도박해갖고 돈 따지면 절대로 없어요. 보통 판이 한 돈 천만 원, 2천만 원 있대요. 그런데 1억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 2, 3억도 돌아가고. 보통 뭐 한 50억, 70억 그 사이죠. 그 타짜 영화에 나오는 그게 70억이에요. 그 타짜는 보통 30%를 받아요.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한 17억 X였는데 당장 수표를 받았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정산하면 2억만 받았어요. 바깥치기는 이 개념이에요. 강이 세 마리죠. 8 하나, 4 하나. 이걸 이제 이 찰나에 끼리 하면서 이렇게 이 찰나에 이 찰나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그 비밀은 바로 타짜의 손안에 있어이다. 높은 점수의 화투를 미리 손바닥 마디 사이에 감춰놓고 승부를 조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짜의 기술. 상대 누구누구 지게 하고 누구누구 이기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손에서 조작되는 거예요. 타짜가 되면은 이제 눈이 살아있어야 싸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 따고 못 가오면은 뭐해, 가와야 되는데. 조승우 씨, 유해진 씨 보면은 작은 체구지만 보면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내가 필요한 게 밑에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울러 올리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내가 못 이겨요. 그런 게 바깥치기 해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팔을 가져왔죠. 그럼 살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사. 그죠? 내가 이 가져오면은 이기잖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할게요.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아, 이해가 안 가는. 길에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아까 초반에 말했잖아요. 이래 해놓고 하는 거 못 같다니까. 따라지란 말입니다. 따라지만 가지고도 내가 이긴다고. 내가 이 38 가져올게요. 예? 자, 자, 해주고. 여기는 통을 좁히거든, 내가. 예. 봐봐요. 열이란 말이야, 합해갖고. 근데 내가 봐. 한 것만 열한 것이잖아. 이래 되는데, 그, 어떤 속임수가 숨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열 장 정도를 내가 밥벌이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팔을 가져왔죠. 그럼 살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사. 그죠? 내가 이 가져오면 이기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원터치에 딱 팔을 찬다니까? 뭐야? 낮장치기의 비밀은 바로 손의 감각. 미리 표시해놓은 화투장을 손끝에 닿는 느낌으로 찾아내는 모든 감각을 손에 집중하는 것, 이것 또한 타짜의 필수 기술. 여기는 손으로만 들어가지만은 담배 피우다가 담배째로 할 수도 있고, 그 빼바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약을 타죠. 약을 타면은 커피나 이런 데 맥주에 약을 타게 되면 몽롱한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약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일땡을 잡고도 장땡 나는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를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판을 안 나면 이렇게 몇만 점이 안 나와요. 뭐 유명한 분의 어머니죠. 지금 중이 돼 있죠. 그분이 탄에 맞아 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그 매덕을 날리게 되는데 고속탄에 맞아가지고 그런 거 쓸 때 그 팬티를 보이고 하는 거예요. 타짜의 계산대로 승부를 조작해 놓은 고속탄 그 엄청난 위력은 과연? 미리 짜놓은 고속탄으로 제작진 3명이 직접 실험! 고속탄의 최종 결과 해 공개! 기본 40점에 2배수 계산까지 총 2560점. 하지만 규칙 적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씀. 최고 6만 점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 하,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다. 대박이 그렇게 짜져 있다고. 근데 거기서 돈 달라고 아니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 큐가 두 장이죠. 이 셔플하면서 게임의 수대를 이렇게 쏘기는 거예요. 다섯 명이 할 때 여기 넉 장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촉감으로 몇 장 들어가는지 압니다. 현재로 나오면은 이렇게 깔면은 여기가 들어가게 되죠. 타짜의 손이 눈의 움직임보다 빨라요. 옛날에 통기타 갔어요. 그분이 카드를 좀 좋아했는데 맨날 부러져도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도박이라 하는 게 타짜가 붙으면 엎치고 매치고 막 2단 접착이 3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K 다이아몬드가 맨 밑에 있죠. 이렇게. 빨리 한번 안 보이죠? 이렇게. 이 기술의 비밀은 필요한 카드를 손바닥 안에 감춰두는 타짜의 큰 손을 이용한 속임수. 도박의 세계, 영화 속 거대 도박판의 진실은? 아, 마발이는 이제 때로 하는 도리짓고 땅인데요. 최하가 50억 이상입니다. 밤중에 산속에
하우스 지놓고 2, 300명 모여 있는데 경찰들이 1, 20명 가고 덮치겠어요? 한 대씩만 때려도 몇 대요.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못 잡는 거예요. 마바리판에서 이제 한 10억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잡아달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기금이 50억 돌아갔어요. 50억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땄으면은 한 4, 50억 땄겠죠. 그럼 제가 이제 10억 받으면은 됐는데, 근데 제가 빚이 한 6억이 있었는데, 그 짓을 안 했지요.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걸 잊어버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새로 살겠다 하면 그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딱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노래 해가지고 배우긴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죽을 짓만 배우게 된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답은 간단하다니까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렇다면 1년 전 리얼스토리 묘를 통해 소개되었던 영화 타짜의 실제 모델인 장병윤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늘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래 배추 심은 거, 며칠 전에 심은 거. 비 오고 와서 이제 손 봐줘야 돼요. 오랜만에 만남이라 그간 안부라도 물을 낮추면 배추 손보는 것이 급하다며 돌아서는 장병윤 씨. 어쩔 수 없이 제작진 배추 심기에 동참. 그런데 어째 이 장면 영 낯설지가 않다. 1년 전 타짜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하루 웬종일 고구마를 심었던 담당 PD. 올해는 배추다. 옛날에 그 타투하던 사람이 지리산 어디 있다 이래갖고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송 이후 타짜의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 곤욕을 치렀다고. 아, 그런 건 안 나타나지. 도박의 속임수와 폐해를 알리기 위해 리얼스트리 묘에 출연했던 그 방송 이후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고. 지금 전화가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 한 100통 하는 거 아니고. 하루에 100통 많이 와. 신랑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거 빠지면 가족이 또 그런 거 하면 오고, 바람 피어서 오고 뭐. 근데 딸이 은행에 다니는데 시집도 안 간 딸인데, 아, 은행에 와갖고 찾아와갖고 돈 달라 카더라케 세상에. 그 뭐 아버지가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래. 그건 미쳐도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이 뭐라 하냐면은, 그런데요, 그 저게 응?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 은행에서 말이야 돈 찾아 나오나 덮쳐갈까 싶어서 막 알발발 떨었다니. 아직도 도박에 빠져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는 장병윤 씨. 그는 영화 타짜에 나왔던 속임수들이 실제 타짜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밝히고 싶다고 했다. 요럴 때는 요럴 저럴 때는 저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 기본이 하드나 카드나 딱 세 가지 기술밖에 없다니까. 뛰는 거, 빼는 거, 치는 거, 이것만 되면 다 된다니까. 세 가지 기술 가지고 한 200가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화 속에 등장한 첫 번째 기술은 조지폭력배의 두목인 곽철용과의 대결씬. 기대하시죠. 좋아. 내가 기대할게. 조심스럽게 패를 섞는 곽철용. 하지만 타짜 고니에게 이 섞기는 무용지물이다. 왜? 바로 이 기술 때문이다. 이게 타짜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조승우를 가르쳤지 한참에. 조승우 씨가 특별 훈련했다는 이 기술, 도대체 언제 쓰는 기술일까? 이하고 요거 장하고 오잖아. 그래서 속인단 말이야. 너 몇 장이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 몇 장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오면은 이 도합이 나네. 이게 8강인데 1강이다. 네. 근데 여기서 감지를 띄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게. 아, 그러네요. 손을 흔들었을 뿐인데 감쪽같이 사라진 화투패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마술에 가까운 타짜의 손걸림, 그 비밀은 무엇일까? 26장5인데 여기서 몇 장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선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다 올라와 버렸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손 안에서 화투패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넣는 타짜의 속임수. 이거는 원터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팅에서 나오지 이거? 어. 삼봉 터치로 가. 카드로 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요리 사이 사이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면 영화 속에 소개된 타짜의 또 다른 기술은? 200부터 시작합시다. 400에 400. 400 받고 600 더 합이 1000. 야 까봐 까봐. 어? 오땡. 오케이 오땡 대지시고. 오땡? 나 7땡인데. 오케이 7땡도 대지시고. 잠깐 잠깐. 나 8땡 나왔어요. 어? 군이야, 쟤는 왜 그래 재수가 없냐? 자, 9땡. 이야, 9땡. 어, 잠깐, 잠깐. 치는 순서대로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화투패. 이것이 우연의 이치일까? 그럼 어느 편에 장땡을 잡을 거야? 하나, 둘, 서, 인, 넷, 다섯 편에 있을 때. 네 번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번째? 여기, 여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여기? 네. 그럼 여기 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타짜는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패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섞기 기술.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래서 10까지 다 있잖아. 그래? 자 이 쳐도 안 변한다니까 이거 봐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섞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화투패의 순서. 이것이 타짜의 필수 기술. 이거는 1, 4, 5 짚고 잔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자가 다섯 개씩 죽어갖고 이렇게 할 때 이 다섯 개만 이렇게 언덕 밑에 하든 뭐 아무나 놔도 돼요. 다섯 개는 그대로 내려와 버렸거든. 이 이쪽 손으로 1, 4, 5, 다섯 개가 다 내려와 버렸잖아. 손에 잡힐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감으로 이제 아 내가 한 장 치고 싶으면 한 장 치고 두 장 치고 싶으면 두 장 치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만의 길이거든. 자, 어딘지 여기서 이렇게 떼비냐면은 길이 하나만이에요. 그 맨 밑에 있어, 봐. 봐. 이제. 얹고 그리고 또 얹는 척하면서 아래의 화투패를 빼서 위에 얹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속임수. 선을 잡은 타짜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패를 주는 것이다. 화투판에서 승패는 타짜가 다 쥐고 있는 거네요. 맞죠? 그렇지. 정권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개미군단이 돼.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근데 그 꿈을 못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 것일까? 위에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살을 주는 게 아니고 맨 밑에서 빼갖고 이제 홀수만 딱 깔아놔보는데 이게 그럼 이제 홀수만 깔아놓고 여기서 타겟들을 제일 돈 많이 오는 놈을 죽이는 거야. 그럼 여기 요리 왔다 치면 요걸 죽여야 되잖아. 그럼 요걸 죽이는 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리 놓고 보면 이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게 밑에 게 이렇게 이래갖고 손 못 쥐잖아 맨날. 밑에 있는 패를 꺼내는 기술 과연 영화 속 어느 장면에 등장했을까?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그것은 바로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고니와 아귀가 대결을 펼치는 장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반장. 공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모두 잘 보죠. 정마담한테 장땡. 영화의 결정적 장면에 등장한 밑장 빼기 기술. 과연 어떤 속임수가 숨어 있을까? 바로 밑에 그 사 뺄 때는 얘가 두 개 나와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렇게 어차피 한 개 넣어줘도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안 쏘이거든. 안 쏘이는 건데 쏘이는 것도 두 개 빼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장이 나왔다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 손가락이 하트로 이 손가락이 미장을 뺀다고. 이렇게 이렇게 카드는 얘가 뺀다고. 이렇게 얘가 빼고 그런 게임에서는 얘가 뺀다고. 얘가 뺀 게 몰라. 자 얘는 가만히 있잖아. 얘가 나가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움직인 사이에 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눈을 뚫어지게 봐도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눈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교묘하게 승부를 조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짜의 기술. 야 이놈들아, 너름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응?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쩔쩔하냐? 손. 갑자기 숨이 확 막히네. 좋아요, 받아요. 사장님. 받았어. 8등. 나 어떡해. 어떡하긴 다 운이지. 땡입니다. 어이, 고광렬이. 저 아세요?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다는 것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 하나를 걸겠다. 너는 무엇을 걸래? 고광렬이 손바닥에 화투패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아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장땡을 잡고 있고 장땡이 내 파트너가 칠땡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장땡 잡으면 이상하잖아. 이 칠땡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장땡을 만들어주는 거야. 바닥에 놓여있던 두 장의 화투. 그런데 타짜의 손길이 스치자 다른 패로 변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 내 손에 이제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들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꺼번에 두 개를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이걸 치면은 이제 이게 올라오면 팔이 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모션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손에 달려갖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이리 가져와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묻었잖아. 그럼 이쪽에 피 하나 가오고 그럼 이제 여기 있잖아 하트가. 그럼 이 잡으면 이제 손에 달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곱 장 가지고 치면 그렇게 하면 열 넉 장 가지고 치는 거하고 똑같지요. 영화 타짜 속 도박 기술. 과연 실제 타짜들은 어떻게 이용할까? 타짜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불철주야 화투 산매경에 빠져있는 고니. 그런 그가 처음으로 성공시킨 이 기술. 그것은 무엇일까? 아도사키라는 말 들어봐. 이 가보라 그러면은 요즘 아도사키라 하는 거 나오거든. 이게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두 개 빼면 가보가 되겠나고. 이 원터치에 딱 팔을 찬다니까. 뭐야? 네. 46장의 화투 중 자신이 원하는 패의 손톱으로 자국을 낸 후 섞여 있는 화투패를 살짝 치면 자국을 낸 화투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킹 기술. 카드 뒷면에 숫자가 보이는 사기 카드.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이제 자외선 카드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저거에 4층, 5층 이런 데 다른 데서 친구가 이 특수 카메라 넣어갖고 이제 마킹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카드 날아갈 때부터 위에서 보고 옆으로 톡톡톡 뭐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마킹 카드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면은 개빽다이처럼 빽다귀처럼 해놨잖아. 네. 해볼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쫙 하다가 동그라미 원 말고 그 다음 개빽다이가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데
그 티가 위에 딱 잘라졌지.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두 한 번 두 번째 잘라졌지. 네. 그럼 이게 2라고 하네. 그러면 자 이거는 몇 번째 잘라졌어요? 한 번 첫 번째. 첫 번째 잘랐지. 네. 그럼 이게 에이스라고 하네. 얘가 1이고 여기 2거든. 얘가 3인데 4. 5. 1, 2, 3, 4, 5. 그럼 얘하고 이렇게 벽 열어놓고 보면 뭐 천년 만년에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 빛에 의해 되어 있거든. 빛을 이렇게 보면은 골 파진 데가 어디 놔두든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 크게 합해시켜 보면 이렇게 세 개 볼 수 있고 또 옆으로 이렇게 세 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무늬 자체가 보면은 폼이 파졌다고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1회가 여기가 불이 들어오면 1이고 2는 이렇게 잘려서 들어오면 2도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게. 요즘은 이 안에 칩이 들어있는 게 있다 칩이. 그리고 이 핫도그 갖다 핫도그 가전에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안에 칩이 들어가지고 여기 그 뭐야 따라 뜨는 거 그거 뭐지? 옛날에 그 삐삐 같은 거. 그게 몇 번째 한 번 딱 치면 첫 번째가 좋은 거고 두 번 딱 치면 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칩이. 핫도그 이래 돼 있는 게 아니고 타짜 치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꼭 같아요. 그 여기 꼭 같으니까 자 이래갖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니?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로 잔인한 승부사. 영화 타짜 속 악귀는 실존 인물일까? 아 거기 안에 게임판에 있는 이름만 바꿀 뿐이지 이름만 악이 뭐 이럴 뿐이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 존재하는 이름이지요. 예.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사람 치고받고 하는 거는 뭐 피일비재하지 뭐예요. 그런 배짱 없으면 또 남은 돈도 못 따요. 근데 이제 내가 도쿠노에서 살인하는 거는 안 봤어요. 근데 뭐 돈 몇 번 달라고 살인하겠어요. 그거는 영화까지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픽션으로 집어넣은 거지. 돈을 딸 확률 0.1%의 도박 화투. 전직 타짜는 묻는다. 왜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인생을 거냐고. 이게 뭐 이겼어? 이미 알고 지금 그림 그려놓고 사람들 여기다가 말이야 목숨을 걸고 다닌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당부는 변함이 없다. 도박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된 줄 그렇게 몰랐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돈보다도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기까지가 한 33년이 걸린 거예요. 지난달 신종 도박용품 제조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2006년 6조 6천억 원에서 2007년 14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역시 1,600여 개 이상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불황 속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도박 유통의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전직 타짜 장병윤 씨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사람들은 도박 때문에 생긴 고민을 안고 장병윤 씨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 며칠 전에는 70억 날린 사람이 울산에서 찾아왔어요. 울산 찾아왔는데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VIP룸에 가서 16억 날렸다 하더라고. 하룻밤에 16억이요? 예. 그 요새 두드려 맞은 게 70억이라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찾아오신 거예요? 도저히 끊지를 못 하겠다 해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 있냐 그러대. 그래 간단하다 그랬지요. 안 하면 된다 그랬지. 안 하면 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박을 끊기보다는 타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요즘 좀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애들이 썼다 기술 가르쳐 달라고.
교실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문자가 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도복 풍조가 국민 학생들 그 동심에까지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독버섯처럼 아이들의 교실까지 파고드는 도박 풍조.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제작진은 도박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과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여보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여기 TVN 리얼 스토리 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혹시 그 타짜 장병윤 선생님한테 혹시 문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요즘 많죠. 아, 왜 그렇게 많아요? 요즘 뭐 드라마 타짜도 하고 영화 타짜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학생이어서 잘 아는데 그냥 반이 하우스예요. 아, 학교 학급이 하나가 하우스라고요? 네. 그 정도죠. 이미 교실까지 점령해버린 도박판.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학생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한참 제가 하우스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그냥 애들끼리는 뭐 그냥 하우스다 그러는데 완전 그냥 도박판이에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나 뭐 수업 시간에 숨어서도 하고 쉬는 시간에 애들 다 모여서 하고. 쉬는 시간,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도박에 빠져 있다는 학생들. 뭐 밤마다는 다 하죠. 밤마다. 밤마다 뭐 섣달을 치는데 섣달을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하죠. 돈이 있고. 그러면 한 10명은 뭐 10명. 저번에 게임하다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애들이랑 게임하다가 찍은 거거든요. 쉬는 시간 친구들의 도박 현장을 자신이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화면 속 아이들은 도박에 빠진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본인은 그럼 왜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타짜 영화를 봤을 때요. 그때 그 타짜라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타짜 영화에서 기술로 사람들 돈 다 쓸어오고 그런 게 그냥 멋있었죠. 그저 멋있게만 보이는 타짜 기술. 한순간에 끝나는 도박 게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3대. 그 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나 되세요? 두세 가지인데 잘하진 못해요. 일삼광땡. 저렇게 나와요. 동영상을 보며 혼자 공부했다는 도박 기술은 광빼기 기술.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애들 안 볼 때 그냥 이렇게 패를 이렇게 패가 있나 없나 아닌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은 저한테 딱 오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섞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만 이렇게 하는 거죠. 빠르게 다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백쌈이 나오나요? 네, 백쌈이 나옵니다.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 연습할 것도 없죠. 그냥 이거는 침을 이렇게 제가 배워그렇게 뺐거든요. 침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러면 한 장씩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한테 써봤어요, 혹시? 네, 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한 장씩만 해가지고 속는 척 하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저한테는 뭐 몇 땡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단순한 재미가 아닌 용돈벌이를 위해 화투판을 만지는 학생들. 경기 불황의 그늘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하우스는 그냥 그야말로 도박집이라 이 말이 도박집인데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라인계에 있는 애들이나 폭력에 있는 애들이 그런 도박장을 개설하는 거지 이제. 라인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인계는 이제 그 사기 도박 집단이에요. 이 밤엔 5땡이나 하고 있고.
맞습니다.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판을 벌이는 전문 도박꾼들. 그렇다면 하우스는 전문 도박 사기 집단.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모으는 거죠. 게임들을 모아가지고 그 덧붙이 주고 그 하우스 총책이 고리 뜯는 거예요. 고리 뜯고 돈 있는 사람도 빌려주고 꽁지 역할도 하고 또 요즘은 선수 하나에 꽁지 하나가 따로 붙어요. 도박판은 몸으로 뛰는 타짜와 은밀하게 돈을 대주는 일명 꽁지가 뒤에 있다는 것. 호텔 카지노나 뭐 게임장처럼 허가내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는 아파트나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하우스란 말이에요. 하우스 도박장은 가정집이나 창고를 이용한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매일 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하우스를 찾아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박 경력 30년이라는 업주. 제가 18살 때부터 이 노는 계통이 있었어요. 몸이 막 좋고 이러니까 선배들이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속칭 평풍. 좋은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보디가드로 많이 데리고 다녔죠. 선배들이 오늘 도박하러 갈 때 이랬다 뭐 영화 보면 야! 그 손가락을 잘라! 예!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행을 했죠, 제가 뒤에서. 하우스장에게 직접 듣는 도박의 세계, 과연 어떤 곳일까? 하우스라는 거는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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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몇 시에 이래갖고 노름하는 도박꾼을 갖다가 모집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딱 현장 들어가갖고 그것을 현장에서 이제 정말 펜션도 갈 수도 있고 뭐 자기가 편한 모텔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뭐 김 선생님 아파트에 오늘 좀 놀 수 있겠습니까? 방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예 빌려주십니다. 이러면 그분한테 현장비로 그리고 방세로 그게 방세라는 거죠. 방세 현장비 그리고 이제 나는 하우스장은 그 타임비를 걷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노름이 이제 500 정도는 갖고 와서 노름하는 500천 정도. 그럼 500 갖고 와서 노름하는 것도 뭐 가서 앞에 시간당 한식 좀 6명이잖아요. 그럼 10시간이면은 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 하우스가 내가 먹는 돈이에요. 하루에 금방도 게임이 끝났는데 전부 다 이래 흔철로서 이랬을 거 아니고 다 어저께 버린 거예요. 이게 1대1로 도박꾼들을 모집해 수시로 판이 열리는 하우스. 반대로 도박을 하기 위해 직접 하우스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 손님 잠깐 대화 중이거든. 네 어딘데? 아 그러면 내가 글로 갈게. 지금 갈게. 그 있어. 그 사무실 있어. 요 바로 옆이거든요. 문 열어주고 올게. 사람들 또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 내가 없으니까 문을 잠겨놓으니까 자꾸 전화오네. 갈 데가 없으니까 놀아야 되니까 좋죠. 제작진은 업주를 설득해 하우스 촬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게 위치가 그거 찍으면은 봐도 그게 좀 그렇습니다. 촬영할 수 있는 문건이 안 된다고 제대로 해야겠다. 그게 어떻게 과연 하우스 촬영이 가능할까? 그럼 지나가면서요. 그냥 보시고. 촬영을 허락한 하우스장.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 사무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도박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반 하우스의 도박 테이블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문탁을 놓고 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의 꼬리를 물어갖고 저는 놀아가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이런 그거로서는 절대 문탁을 안 놓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잡힌 한 다발의 뭉칫 돈. 과연 이곳의 판돈은 얼마나 될지 직접 도박판을 지켜봤다.
판도는 점점 커져가고 도박판의 열기는 점점 더해져가는 상황. 누가 사우나를 잘 지키겠다는 소리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한 번 10만 원 들어 40만 원, 2바퀴로 80만 원.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은 꼭 넘으니까. 난 안 받은 사람은. 선생님 많이 이러셨어요? 응. 내 차례가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있으면 내 차례가 있어. 안 되는 거야? 응. 길질이 잡나? 그럼 나. 바로 카드 줘봐. 아, 그거 없어. 마법 부담이다. 이렇듯 사람 끊길 날 없는 하우스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3일은 그럼 매일 하는거죠. 매일 뭐 1년 3년씩 뭐 재는 명절도 없어요. 네, 추석날도 아침에 나와가 있으면 제사 지내고 다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좁혀져요. 저도 뭐 남자인데 여자하고 데이트도 한번 하고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제작진의 흥분이 의심스러운 도박꾼들은 쉽게 경기를 풀지 않았는데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잘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자세해서 밖에서 얘기하고 보내고 근데 들어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뭐 궁금해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근데 그거는 인연이다. 그거는 그래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만약에 내하고 이 사이를 갖다 그 사람들이 알면은 하우스에 있던 제작진은 그대로 업주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할 때 그때 혹은 돈을 은밀하게 게임을 즐기는 전문 도박장 일명 하우스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잠깐! 내 빈도 돈! 돈은 그냥 돌고 돌 뿐. 하우스 뭐 작업조 있고 뭐 돈 대주는 사람 있고 뭐 재떨이는 재떨이 바깥스 이런 거 바꿔주고 그 이제 옛날에는 공기를 못 오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돈 빌려주는 놈들이야 그거는. 그리고 이제 바람잡이가 있고 고수 같은 거는 바람잡이가 없으면 그냥 치면은 점수가 많이 안 나잖아요. 밤새도 쳐봐야. 그러니까 이제 탄을 쓰는 거예요. 탄을 쓰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길을 하잖아. 그럼 저쪽에서 와서 길을 하잖아 누군가가. 여기 한 사람은 내 식구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안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재떨이나 바카스가 와갖고 이걸 쏙 빼갖고 타는 여기서 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나누면은 이제 그게 이제 몇천 점 되는 거지. 지금도 하우스에 재떨이 있나요? 다 있죠. 걔들이 다 신분 다 하잖아요. 과연 하우스는 어떤 조직망으로 짜여져 움직일까? 일단 또 다른 하우스의 업주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 제작진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한 하우스의 업주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과연 외부 노출이 거의 없는 하우스의 취재가 가능할까? 네, 리얼스토리 루팀에서 왔는데 하우스장 맞으시죠? 예예. 예. 어,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하우스 인터뷰 하고 있는데 예. 인터뷰라도 가능할지 해서. 예예 예, 가능합니다. 예,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 될까요? 날씨도 추운데 저희 하우스로 가시죠. 하우스로 가도 되나요? 예. 저희가 그러면 아예 6mm 카메라를 들고 예. 대고 찍어도 괜찮을까요? 예예. 예. 아, 다 양해가 돼 있는 상황. 예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사무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하우스 도박장.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TV에서 봤는데요. 네.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저희 오늘 설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예, 뭐 제 얼굴은 같은 안 나가죠. 예, 예, 그럼 괜찮습니다. 사원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 그럼요. 예. 국내 최초 하우스 도박 현장 전격 공개. 시끌벅적하면서도 은밀한 분위기를 생각했던 제작진.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에 조금은 의아했다. 지금 시작이 무슨 게임인가요? 바둑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건. 조용하고 차분하게 돈을 세는 도박꾼들. 도박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서로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인가 봐요. 되게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게임을 뭐 자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뭐 거의 한 달에 한 20번 이상. 한 달에 20번 이상이요? 네. 하다 보면 이렇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고 뭐 안 하다가 또 쉬다가 또 오고 그러다 보면 자주 보니까 오늘 누가 좀 따셨어요? 아, 선생님이 따신 거예요? 네, 얼마나 따셨는데요? 한 7대 정도 이겼네요. 평상시 때도 이렇게 잘 따시는 분이세요? 따는 날도 있고, 뺏긴 날도 있죠. 매일 따면 부자 되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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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도. 예. 500 주면 내가 떼줄게. 나 500도만. 알겠어. 자, 한번 막아줘. 자, 여섯. 50 빼가자. 가운데. 저거는 무슨 건데? 아, 저거는 먼저 이제 할인을 띄고 주는 거예요. 50을 이제 공개한테 빌렸으니까 이제 10% 뛰고 450만원 드립니다. 자, 하우스 장은 일명 도박판에서는 창고로 불립니다. 이제 창고가 이제 모집, 즉 뭐 원룸이나 이제 기박장, 도박장을 이제 마련하고 재떨이는 맨날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 심부름하고 뒤에서 말 그대로 재떨이 통 비우고 커피 타주고 그걸 재떨이를 하고, 공지는 이제 뒤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미는 거죠. 돈을 밀면서 이제 이자를 받고 창고 측에서 이제 그 창고에서 나오는 알을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경비적으로 주고 하는 겁니다. 사장격인 하우스장 밑에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재떨이와 돈을 빌려주는 꽁지가 한 조로 구성. 삼위일체 시스템으로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 촬영 내내 바둑이라는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꽁지와 재떨이를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야, 재떨아, 물 좀 더. 재떨이란 하우스에서 제일 막내로 말 그대로 재떨이를 비우거나 커피 타기, 담배 심부름 등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재떨이는 보통 인맥을 통해 하우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요즘은 심각한 취업난에 재떨이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걸 무조건 나와야 된다. 대신 사람을. 재떨이 와봐. 음료수 심부름 한 번에 인력시장 하루 일당을 챙긴 재떨이. 원래 이렇게 그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고 돈 주세요? 예, 예. 정도씩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많이 벌 때는 한 10만 원까지 버는 날도 있고 이제 판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틀리죠.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 계산은 한 달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400원 버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항시 대기하고 있는 대출업자인 일명 꽁지를 찾는다. 선생님 얼마나 지금요?
천만 원 들어가면 여자분한테 지금 천만 원 플레이 여자분한테 백한 20만 원 꽁지에게 즉시 바로바로 바로 대출 가능 5개 들어가고 합체가 5개 때문에 판이 깨지지 않고 밤새도록 이어질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현금 대신 주는 저 빨간색 명함의 정체는 뭘까? 그 카드는? 아, 칩이에요. 칩 대신 사용하는 하나 100만 원. 아, 제가 한 장에 100만 원이요? 네. 요 명함 한 장이 100만 원? 돈 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명함 한 장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명함을 받으면 꽁지가 하수장한테 돈을 주죠. 지금 바로 돈을 결제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꽁지가 빌려주는 하우스 대출의 이자는 얼마나 될까? 보통 저희가 한 12에서 15일 정도 빌려줘요. 뭐 한 달 이렇게는 안 빌려주고 노름판이라는 게 원래 생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빌려주면 그에 대해서 한 10% 정도 받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세요? 보통 따지면 저희가 뭐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보통 뭐 저희가 쓸 거 다 쓰고 뭐 할부금이라든지 뭐 융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쓰고 빼시면 뭐 한 통장에 보통 한 달에 한 꼽혀 있더라고요.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 연봉과 같은 한 달 수익률. 최고 많이 빌려주신 경우는 어느 정도나 빌려주셨어요? 뭐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한 번에? 네, 한 번에. 저희가 항상 차 트렁크에 현금은 꽉 실어 안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현금 항상 잘 안냅니다. 현금으로만, 현찰로만. 트렁크에요? 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꽁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 나왔어요? 아, 뭐 저희 뭐 꽁지 치는 선수 잘하고 있나 그냥 보는 겁니다. 원래 한 번씩 좀 해하게 하면 또 한 번씩 눈빛 주고 이렇게 해야 좀 정신 차리고 하는 거니까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꽁지 미는 사람 좀 따고 하니까 그래 나도 또 돈 벌고 서로 이렇게 해야 돼. 봐줘야 돼요. 계속 여기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지켜봐야죠. 정신 놓은 도박꾼들 한 번씩 쳐다봐 주기만 해도 게임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5시간째 도박에만 열중하고 있는 도박꾼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놓고 돈 먹기 기분 상할 때도 있는 법. 150. 아, 여기다 다시 갈게 그러면 솔직히. 응? 살지 마. 뭘 뭐. 그 밥 드시고 봐. 내 올리려고. 어? 아까 돈 구하는데 딱 올리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예, 좀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사이드 갈비요. 매 시간마다 돈을 걷는 하우스장. 대체 이 돈은 무엇일까? 아, 이건 갈비랑 이제 이기신 분이 경비조로 이제 바깥 주신 겁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많이 벌 때는 큰 게임이 1억 판이 넘어가면 일단 이건 그냥 일반 카드고 이건 표시무기고 이건 렌즈 카드입니다. 자 하트 3 스페이드 영어 이거는 크로바 6 이거는 다이아 2 뭐 이런 식이고 자 이건 그냥 대충 이제 무늬만 해드릴게요 다이아 스페이드 크로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눈에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렌즈를 보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렌즈를 안 끼면 보이지가 않고 렌즈를 빼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특수 제작했다는 카드용 렌즈
이 렌즈 하나면 모든 패를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다. 제작진은 타짜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특수 렌즈를 직접 끼워봤다. 부터네 들어갔어. 지금 보여? 네, 지금 보여요. 연하게 렌즈 색깔로 올라오거든요. 여기 안에가 아주 연하게. 숫자 부분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이거요? 네. 너 되게 연해서 근데 이게 자체가 약간 주황색이라서요. 렌즈 끼면 자체가 주황색이라서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처음 끼면은 조금 처음에 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특수 렌즈. 오직 사람 눈에 끼워야만 카드 식별이 가능하다. 이게 최신 렌즈인가요? 네, 이게 신형 렌즈입니다. 이 신형 렌즈? 네. 옛날 구형 렌즈는 그냥 뭐 셀로판종이나 카멜레온 등 있죠. 거기에 갖다 대도 다 나왔는데 이거는. 이곳은 일반 카드와 특수 렌즈를 끼고 본 카드의 색깔 차이다. 특수 제작된 렌즈를 끼고 본 카드. 전체적으로 연한 주황색을 띠는 반면 한 군데의 문양이 좀 더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다. 제작진 앞에서 직접 하우스용 카드를 만들어 보이는 하우스장. 끝에 가는 것은 이제 어느 특정 부위들 한 곳을 진하게 검은빛이 나게끔 찍어서 검은빛이 녹여서 흑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백태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부위 말고도 하얗게 그 부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하얗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백태가 되는 거예요. 보는 법은 간단하다. 카드 뒷면에 특정 문양 하나가 진하게 보이면 흑태 카드, 반대로 특정 문양 하나가 연하게 보이면 백태 카드인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 제작된 표시목 카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카드가 백태목일 경우 첫 번째 문양에서 연하다면 바로 스페이드로 읽고, 두 번째가 연하다면 클로버, 세 번째가 연하면 다이아몬드, 네 번째 문양이 연하면 하트로 읽는다. 이 카드의 경우 첫 번째 문양이 연하므로 정답은 스페이드. 다음은 숫자 표식을 읽는 방법. 첫 번째는 에이스, 두 번째는 E. 이렇게 A부터 Q, K의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카드는 첫 번째 문양이 연함으로 에이스다. 그러므로 이 카드의 정답은 스페이드 에이스. 이 하트도 막힌 하트인데, 바보지 이거 구별하겠는가? 구별을 원한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그 형광등으로 보는 건데, 그 아무 데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팽팽히 있어도 안 보이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이 45 각도로 이렇게 등에 빛이 반사되고로 비쳐 보이지. 이렇게 빛 받는 게 다르지요? 네. 많이. 가르쳐주기엔 절대 모른다고. 일반 하트 무늬는 꼭 같아요. 하트가 어떤 하트는 이렇게 줄이 세 개 꺼져 있고, 한 개 꺼져 있고, 세 개 꺼져 있고, 한 개 꺼져 있거든요. 그 줄 꺼진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은 혼만 파져 있지, 하트가 전부. 예를 들어서 여기 장이 두 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쳐도 이제 타자는 이제 어디가 있는지 안단 말이다. 자, 이게 양쪽 이렇게 뒤 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명이 한다 치면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명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이제 넣고, 그치? 자, 이름 하면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돌려봐요. 여섯 개를. 위에서부터 딱 다 잡고. 다 잡고, 네. 여기 놔봐요. 또 놓고 두 개.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맞지? 여기 놔봐요. 놓고, 여기 놓고. 자, 이게 지금 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장땡 길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여기 놔봐요. 이게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상대방이 할 때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손을 잡았을 때는 좋았지. 내가 손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이제 여러 방법에서 200가지가 더 넣는데 우리 피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장이 없단 말이야. 여기 봐. 없잖아. 그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개 있어도 장이 없잖아. 예? 그러면 우리 펜이 여기다. 여기에. 그 여기 저 여기 장땡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뭘 주나 팔땡을 이렇게 준다 하면은 팔 위에 두 장 붙었단 말이야. 팔 두 장이 어디 붙었지? 그러면은 이리 준단 말이야. 주고 이 갚으면 안 되잖아. 그럼 요걸 준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지. 그럼 여섯 개 이래 됐지. 그럼 장땡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맨 밑에 나오고 장땡 주는 거야. 여기 방땡 주고 그 이 둘이 박터지게 싸운단 말이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이 그대로 위에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친다면 내가 치는 것 같아 안 치는 것 같아요? 치지요? 네. 분명히?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치지요? 아 치시는 자 그럼 또 쳐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또 길을 했단 네, 말이야. 네. 그러면 위에 뭐 있어야 돼요? 1 나왔지요? 네. 2 나왔지요? 그럼 해봐요. 3 4 5 6 7 8 9 10 나왔잖아요. 섞으면 어떻게 이렇게 제자리로 오게 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요? 예. 네. 예. 그것도 어떤 기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원하는 만큼 쳐야 되니까 이렇게 섞어도 되고 자 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맨 위에 하나 잡았다 잡았다 그럼 이건 맨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갈라가면 여기서 빼갖고 뒤로 넣어도 돼 이렇게 아무 모르거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치면서 맨 밑으로 모으고 싶으면 맨 밑으로 모으고 예? 자꾸 이제 맨 위로 모으고 싶으면 이제 맨 위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하나 우리 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넣는다는 걸 사인을 주면은 이렇게 지금 맨 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 이 길을 하는 거 보라고. 자 이렇게 길을 하잖아요. 자 이 두 장이 맨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얹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얹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이리 가지고 이리 해버리니까 내나 그대로 있다니까? 이게 하나만한 길이란 말이야. 하나만한 길이, 이게. 그럼 그 여기 헛뛰기를 아무리 떼봐야 이걸 맨 밑에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지. 우리 편한테 장땡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주면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아까는 이쪽으로 달았잖아 내가 보니 자 팔이 여기 두 장이 있잖아요 팔 두 장에서는 내가 이쪽 손에 필요하면 이쪽 손에 단다니까 이렇게 자 이러면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팔이 맨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또 필요하면 이렇게 달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쪽 손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까 맨 밑에 있었잖아 이게 이게 이렇게 나는 거야. 타짜 막대가 나와갖고 이제 한 몇 달 돌아다니다가 부산시내 은퇴한 깡패동부터 나빴는 거야. 장땡 있잖아, 장땡. 이 사람이 돈을 조금 오면은 내가 맨날 장땡을 줬었어. 장땡을 주고 돈을 많이 오면은 탁 주기 빌리고 멋지게 줘 빌리고. 멋지게 주는 건 간단하단 말이야. 1, 3, 5, 7, 9는 도리지구 때는 하면은 이제 홀수 작은 5개 가지고 10개 가지고도 못 지. 아무렇게 빼도 안 된다고.
세 개를 가지고 열이나 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그런데 짝수는 아무거나 다섯 개 빼면 지어. 이 짝수 이렇게 짓지요? 열이잖아. 스물이지? 이렇게 해도 스물이고 이렇게 해도 짓는다니까. 자, 요리도 이렇게 스물이고 스물이지. 아무나 쭉 뽑아도 돼. 이렇게 뽑아도 돼. 이래도 돼. 4, 4, 2, 9, 6이지. 이래도 돼. 근데 이거는 10장 다 가지고도 못 짓는다. 근데 제가 패를 나눌 때 이래 놓고 이제 깔잖아. 다 홀수로 깔아놔 버린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무 데나 다 죽지. 근데 이 사람 여기 온다 치면은 여기 홀수를 줘 버린 거야. 자, 이렇게 갔지요? 여기 가고 여기에서 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이거 돈 놀이를 잘못해서 잃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야. 돈을 조금 가니까나 장땡이 나오고 돈을 많이 가니까나 그 못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장땡만 치고 장땡을 잡아놓고 짓는 거야. 무슨 도망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착각해 버린다니까. 예? 그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내가 오늘만 잘 되면은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본전 잡을 수 있고, 응? 집에 식구들한테 뭐이다 해줄 수 있고 다지. 근데 그게 되나 말이야. 장난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맨날 깨지는 거예요. 경제 불황으로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하우스의 세계. 내 돈도 내 돈이고 남의 돈도 내 돈이다. 네. 3,4,5,7,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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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때는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도박의 짜릿함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람들. 도박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걸까? 욕심 내지만 욕심만 안 내면 되죠. 뭐 과자 들어가는 거는 다 안 되잖아요. 과 예, 과속, 과음, 과식 뭐 과자 들어가는 건 과만 안 하면 되잖아요. 과. 근데 그 과를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심리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뭐.